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231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우리는 대학 때 CC로 시작해 지금까지 15년을 만난 커플입니다. 이젠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녹아내리던 설렘은 지났지만 여러 고비를 함께 넘기면서 담금질을 한 쇠처럼 단단한 동지가 됐죠. 이런 우리의 데이트 루틴을 말씀드리면 주말마다 여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옵니다. 보일러 좀 빵빵하게 틀어봐. 머리 좀 감자. 아, 머리는 좀 감고 오지. 자기 집 드라이기가 비싼 거잖아. 알았어, 나올 때 수채구멍에서 머리카락은 건져서 나와. 아, 그리고 자기가 쓰는 샴푸 다 떨어졌길래 사놨어. 오, 땡큐. 참, 그 자기 그 뭐지, 그 파란 추리닝 있잖아, 그거 좀 꺼내놔. 나 그게 제일 편해. 그리고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요, 점심 주문했어? 마라탕 맵기 중상에 새우 완자에 모기 버섯 넣고 당면은 뺐어, 맞지? 오, 역시 자기 좋아하는 숙주랑 고수도 넣지 그랬어. 완전 넣었지. 어플 보니까 다 왔다. 자기 본격적으로 먹으려면 머리 묶어야 되지? 머리끈 선반 두 번째 서랍에 있어. 그럼 사자갈기 묶고 시작해볼까?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뒤 전 거실에서 프라모델을 만들고 그녀는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 영화 볼까? 또 토이스토리 볼 거지? 안 지겨워? 안 지겨워. 주말엔 토이스토리지. 아, 천 번은 본 것 같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보다가 여친이 스르르 잠이 듭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나 있잖아, 잠깐 나갔다 올게. 고향 형이 근처에 왔대. 그래, 난 좀 더 쉬다가 잠 깨면 갈게. 얼른 가. 참, 가기 전에 할 건 해야지. 보래 쪽. 아, 왜 이래. 바쁘다고 까먹으면 서운해할 거잖아. 날 너무 잘 알아. 네, 이젠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일이 여친 생일인데 장미꽃 같은 거 사가면 욕만 먹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로봇 청소기 하나 샀어요. 내일 우리 커플은 각자의 취향에 맞게 배달 음식을 시키고 토이 스토리를 보면서 평범하지만 편안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2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화롭다면은 이주승 배우와 함께했고요. 이주승 배우는 잠시 후 신의 초대석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볼 거예요. 95년에 개봉한 최초 3D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장난감들의 세계를 담고 있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기획을 했고요. 목소리 연기는 톰 행크스와 팀 알렌이 맡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우주인 캐릭터 버즈는요, 토이스토리의 감독 존 라세터의 얼굴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혜진님이 이주승 배우님 딕션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요. 은주님이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보러 들어왔는데 이주승 배우님이네요, 목소리 좋다. 혜비님이 정말 너무 최고의 커플이네요, 두 분의 연기도 찰떡. 수지님이 어머, 보란지 모르고 앉아있다가 켰는데 웬 미남이 앉아계시네요. 두 분 목소리 합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영화에 얽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연극, 영화, 연출까지 다재다능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배우죠. 이주승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승입니다. 네. 아, 네, 이주승입니다. 네. 6442님이 주승 씨 오늘도 순딩순딩 귀엽다고. 아, 감사합니다. 4309님이 이거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이거요. 네. 햇빛 쨍쨍 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광합성 많이 하고 오셨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제이님이요, 주승 씨랑 캔디 예전에 연극 낮잠에서 함께 호흡 맞추셨죠. 허진호 감독님의 연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분 몇 살 때 처음 만났냐고. 몇 살 때였죠? 주승 씨 이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그때 그 친구가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그때 아. 주승이가. 네. 그러니까 12년 지났네요. 네. 12년. 와, 그럼 몇 살이었어요? 그때? 22살 때였죠. 완전 애기였군요. 예, 네, 애기는 아니죠. 성인. 담배 살 수 있는 나이인데. 네. 와, 낮잠에서 주승 씨는요 당시 짝사랑에 빠진 소년 영진을 연기했고요. 저는 소녀 이선을 연기했어요. 파트너였는데요. 우리 친해진 계기가 궁금하시대요. 같이 뭐 네, 연습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되게 네, 제일 그치. 친해졌던 건 제가 춤을 춰서 아니었나요? 아, 그때 예, 카라의 루팡춤 그때 그런 걸 보여주니까 되게 편안해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충격적이었죠. 되게 그때 처음 문자를 했던 게 기억나요. 처음 주승 씨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잘 지내자고 근데 이렇게 하선 씨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네.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못했어요. 가늠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 네. 이거 봐라 이러면서 더 귀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482님이 예전에 캔디가 드라마 혼술남녀 촬영할 때 주승 씨랑 아 너무 고마웠어요. 친한 배우들이랑 그때 우리 연극 같이 했던 팀들이 커피차를 보내주셨는데 그 밑에 주승 씨가 댓글에 출권 배우러 와 하고 적어두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때 영화 찍었었죠? 네네. 그때 출권 배우 있었어가지고 아마 장난으로 그렇게 달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영화였죠? 대결이라고 액션 영화였는데 맞아요. 제가 취권을 했죠. 네. 뭐 보신 분들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이희원님이 캔디랑 주승 씨 서로 제일 고마웠던 일 하나씩만 얘기해달라고. 저는 예전에 제가 이별 후에 많이 힘들었을 때 주승 씨가 이렇게 듣다가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누나 정신 차려! 이러고 서울 시내를 많이 걸어줬어요. 그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정신 차려 이러니까 바로 좀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있어요.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네. 결혼도 했잖아요. 아 맞다. 저는 또 이제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또 네. 하선 씨가 저에게 생활용품을 소포로 아. 보내줘서 얼마 전에 딱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오래 썼어요. 굉장히 오래 썼네요. 굉장히 오래 써서 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내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3445님이 주승씨 최근에 드라마 해피니스 너무 재밌게 봤다고. 평소에 이렇게 순둥순둥한 분이 드라마만 찍으면 어떻게 그렇게 섬뜩한 연기를 하시냐고. 진짜 이건 저도 궁금해요. 친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그런 연기를 잘해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뭐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뭐. 아, 해피니스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오, 밝고 특히 한효주 씨와 박경식 씨가 네. 굉장히 또 분위기 메이커여서 너무 웃으면서 웃음 참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에요. 어제 한효주 씨도 왔다 갔는데 시네타운에 네, 안 그래도 오늘 연락 와서 또. 안부 전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안부를 전하냐고 재밌는 분들이네요. 네. 6881님이 SNS 보니까 천우희 씨도 무서운 녀석 이러면서 댓글을 남겼던데 주위 반응이 어땠냐고.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분들이랑 많이 작품을 하셨어요. 뭐 예원 씨도 그렇고 아 네 네, 그게 인연이 또 그렇게 되네요. 다들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반응은 사실 처음에 이제 정체를 모를 때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저한테 네. 그래서 전 솔직히 알고 있었지만 나도 모른다 그렇게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숨겼거든요. 나도 모른다. 와 어머니한테까지? 다 찍었는데 어떻게 모르냐? 까먹었다. 철저하다. 네. 와 대단했는데요. 맞아요. 혜림님이 주승씨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나오신 거 보고 매력에 푹 빠졌다고 캔디도 주승씨 SNS에 눈물이 날 것 같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아니 잘 안 됐는데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샴푸 사주고 싶었어요. 나온 산 보고 비누로 머리를 감고 그래요. 아, 짠하게.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털털한 친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주승 씨의 추천곡 하나 드릴게요. 어떤 곡이죠? 2개월의 네 생각. 네네. 왜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 2개월에 도대윤이랑은 동생이랑 좀 인연이 있는데 아. 그 친구가 제가 좀 시나리오 쓸 때 좀 어떤 이런 느낌의 노래 좀 추천해 달라 했더니 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나서 추천했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주승이 사랑하는 박하선이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531님이 최근에 해피니스부터 닥터 프리즈너 피노키오 드라마 스페셜도 봤네. 어? 나 다 봤네. 엄마 나 이 오빠 좋아하나 봐 보내주셨어요. 엄영아님이요. 제 친구가 나온 산 보고 주승 씨 도마 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 도마 있어요. 도마 맞네요. 작아서 문제죠. 작던데 샴푸 안 사줘도 되나요? 아 있어요. 그 이후로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전 이제 좀 목소리가 이제 주승 씨 목소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까 잠겨가지고. 네. 저는 주승 씨랑 되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 말이 잘 없잖아요. 원래 이분 굉장히 과묵하신 분입니다. 아 근데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요? 친구 되게 많잖아요. 친구들이랑은 말 많이 해요? 남자 친구들하고? 아, 말 많이 하죠. 오, 근데 왜 저랑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게 여러 명 있을 때 말을 잘 못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7449님이 요즘도 효도르 운동법 하고 있냐고. 아, 그럼요.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서 네.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어려운 운동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오, 진짜 UFC 챔피언 효도르가 실제 하는 운동을 모아둔 거라고? 아, 예, 예. 그냥 뭐 유튜브 유튜브 보고. 네. 뭐 따라하고 뭐 그런 거죠. 오, 뭐 대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목도 이렇게 풀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근데 도르 형은 좀 더 이렇게 연체인간처럼 아, 도르 형은 이렇게 좀 뼈가 없는 것 같지. 아. 그러니까 활처럼 약간 오. 좀 탄성을 이용한 어떤 타격들 스트레칭과 타격이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좋은 거죠. 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8636님이 아니 주승씨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언뜻 저도 들었었나? 어렸을 때 태권도 관장이 꿈이었다고요? 몇 단까지 따셨냐고? 아 4단까지 땄고요. 뭐, 관장이 꿈이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 태권도를 네. 오래 했구나. 세상에 선수 출신이에요? 뭐 이제 학생 때? 학생 때? 뭐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네. 선수였어요? 네. 와. 뭐 상을 받은 것도 있나요 혹시? 금메달이 한 7개 있죠. 진짜요? 네. 근데 진짜 금 아니고요. 네. 뭐 구에서 막 이제 대회하고 이런 것들. 잘하셨군요. 태권도 경험이 액션 영화 찍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아 도움 돼요. 네. 어 되죠. 뭐 근데 액션 발차기랑 태권도 발차기가 다른가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오. 액션 발차기는 좀 동작이 좀 커야 좀 화면에 더 이렇게 당기니까. 타격감이 있고 그리고 실제 발차기는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차는 게 좀 좋은 거죠. 네. 그랬군요. 그게 또 다르군요. 7494님이요. 주승님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저 몰랐어요. 나온산에 나왔던 뚱음바 파스타 말고 잘하는 음식 있냐고 저도 먹어봤냐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못 먹어. 저 왜 안 해주셨어요? 아니 놀러 오세요 한번. 아, 우리 네. 다 같이 모였을 때 왜 한번 해주세요. 맛있겠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음식을 잘한다고 말하기 되게 민망한 게 뭐 그냥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재료, 혼자 사니까 재료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아깝고 하니까 그냥 막 다 때려 넣고 볶고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라 뭘 잘한다고 하기 말하기 민망하네요. 아유, 그래도 그게 시작이더라고요, 요리는. 아, 또? 네. 네. 희영님이 주승 씨 지금까지 살인범, 사이코패스 역 이런 어두운 역할만 8번 정도 와 굉장히 많이 했네요. 맡았다고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뭐냐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에서 조두식이라는 역할 맡았을 때 네. 저도 너무 제가 맡은 역할이 너무 혐오스럽고 싫었는데 그걸 연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심정이었고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너무 잘 봤었어요, 그 영화. 3445님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주승 씨가 만든 작품 돛대를 또 봤다고. 짧고 강렬한 작품이었는데 주승 씨 자전적 이야기인지 물어보네요. 아,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오. 직접 감독, 각본, 주연까지 맡았어요, 주승 씨가. 네네. 친구랑 울산 여행하고 돌아오던 길에 경험을 영화로 옮겼다고 하던데 뭐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떤 영화인가요? 돛대는 이제 좀 죽으려고 하는 한 청년이 바다에서 멋있게 담배 한 대 피고 마지막 돛대를 한 대 피고 죽겠다라는 꿈을 갖고 이제 바다로 떠나다가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난 옛날 군대 동기의 친누나 명희를 만나면서 좀 자기의 계획대로 막 계속 안 되는 그런 블랙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전적 이야기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예, 뭐 힘들어서 사실 여행 중에 만난 어떤 친구한테 느꼈던 감정이었는데 이거를 한 5, 6년 묵혀놨다가 네. 저랑 같이 여행했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면 좀 더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묵혀뒀던 시나리오가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수정을 하고 예,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다행히도 당선이 돼서 찍을 수 있게 됐죠. 친구가 준 굉장히 선물 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상희 배우님이 인상적이었다고 5483님이 그 영화 돛대에서 뭐 직접 섭외하신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직접 섭외했고요. 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두 편을 연출했는데 네. 첫 번째 영화 때도 이상희 배우가 왜 자기를 안 썼냐 그리고 촬영장이 총 2회차였는데 네. 2회차 다 현장에 오셨어요. 계속 옆에서 나를 왜 안 썼냐.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영화는 이상희 배우가 꼭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뭐 독립영화계의 전도연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상희 배우님이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친분은? 아, 일단 뭐 같은 이제 회사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왜 안 불렀어요? 아이고, 시나리오를 많이 써야겠네. 네, 저도 막 갖다 쓰세요. 네. 7884님이 돛대 촬영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아, 돛대는 로드무비여서 이제 울산에 가야 했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1회차, 울산에서 2회차를 찍어서 총 3회차를 찍었습니다.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요. 주승 씨랑 함께인데. 주승 씨 신청곡 또 하나 듣고 갈게요. 날스파클리의 크레이지인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 그 하선 씨가 좀 이렇게 미쳐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네, 이 음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배우 이주승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대룡님이요. 어머, 제 친구 동창 주황이 동생 주승 씨네요. 보라에서 이렇게 보니 반갑다고.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아,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이 이 라디오 보려고 오늘 알바도 취소했다고. 조승 씨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알바는 취소하면 안 되는데 지구 어딘가에 이런 여자가 있다는 거 알아달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팬도 굉장히 많잖아요. 윤창민님이 소셜포비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요. 변유한 씨가 인간 이주승은 너무 귀엽고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셨었대요. 어떻게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신가요? 아 지금도 저를 틈틈이 모니터해주고 집에서 TV만 보나 봐요. 나오면 꼭 그걸 캡처해가지고 고맙다. 네 장문으로 또 어떤 글을 써주고 요한이 형 참 좋은 형이죠. 그렇군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다고. 맛있는 거는 뭐 사주셨으면 좋겠네. 아 진짜요? 네 꼭 사주세요. 안 사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아 2015년 영화 소셜포비아 독립영화계 흥행 역사를 새로 썼던 작품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땠어요 이 작품? 굉장히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아 정말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고 또 엄청 길게 찍기도 했고 형들이 너무 웃겨서 진짜 이 작품도 웃음을 정말 참으면서 연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나온 배우분들 다 잘 되셨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네. 3770님이 조승 씨 작품 중에 영화 셔틀콕 제일 아끼는 영화라고. 근데 이 작품 제대하자마자 촬영했더라고요. 군대에서 감독님과 공중전화로 또 소통을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군에 있을 시절에는 핸드폰이 네. 없었기 때문에 공중전화나 아니면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이제 이메일로 예, 주고받고 세상에 면회도 오시고 군에서도 러브콜을 대단하네요. 아 정말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지금도 제 최애 작품입니다. 든든했겠어요. 서울 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을 받았었죠. 상금을 아주 요긴하게 쓰셨다고요? 생활비로 썼습니다. 요긴하게 생활비로 썼었어요. 그렇네요. 네. 아유 인수님이 SNS 보니까 셔츠 입는 법을 모르는 이주승 짤이 돌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웃기던데. 아니 어디를 빼고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둘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패셔너블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게 오해하고 계신 게 네. 제가 무슨 인터뷰 때 한 말로 오해하시는데 이게 썸남썸녀라는 웹드라마 윤성화 부모님 작품인데 네. 거기 제가 모태솔로의 오타쿠 역할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꾸며보지 못한 애가 꾸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셔츠를 언제 넣고 뺄지 몰라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연기였군요. 네. 연기였어요. 6992님이 너무 웃겼어요. 6992님이 주승 씨 승승장구 새싹 팬이라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냐고. 팬클럽 이름이 승승장구예요? 네, 2주 승승장구. 아, 와, 너무 좋다. 기억에 남는 팬 많죠. 뭐 생일 파티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네, 지금은 못 하고 있죠. 또 커피차를 또 보내주셨다고. 아유, 너무 감사해 잘 마셨습니다. 네, 이 승승장구는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게 아마 그 팬카페에서 투표해가지고 저도 투표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저 이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너무 잘 지었다. 너무 좋네요. 정사일님이 미담이 또 들어왔습니다. 연극 끝나고 퇴근길이나 영화제 취비 끝날 때면 팬들 한 명 한 명 사인해주고 팬들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정말 팬 사랑이 남다른 배우라고 보내주셨어요. 네네 저는 너무 감사드려서 예,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사람 수니까 네. 가능한 거지 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죠. 아유 너무 착해요. 응재님이요. 주승 씨 감독으로서 꼭 한번 같이 작품 해보고 싶은 배우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아우 저 박하선 배우님 같이 한번. 저 말고 네. 저를 제외하고. 류시성 선배님. 네 갑자기요. 감사합니다. 아니 꾸준히 시나리오를 쓰신다고요. 또 계획이 있나요? 네 요즘에 이제 장편을 하나 써서 수정 중에 있고요. 네.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장편을 이번엔 또 준비하고 있군요. 네. 우리는요 광고 듣고 이주승 씨와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8846님이요. 이주승 씨 참 괜찮은 남자네. 사위 삼고 싶네 보내주셨어요.
홍민님이요. 이주승 씨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와 고등학교 시절 연극반에서의 연기는 정말 놀라웠고 멋졌대요. 아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길 보내주셨어요. 어, 기억나요 홍미 씨? 아, 아마 저랑은 동창은 아닐 거예요. 아니 동창이 아니래. 같은 반 아닌 거. 아 그랬군요. 네. 연극반이었어요? 네 연극반이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또 그렇게 잘하는군요. 지성 씨가요. 주승 씨 마지막으로 활짝 웃는 모습 기다리고. 활짝? 감사합니다. 아 공구사원님이 또 차기작 궁금해하셨어요. 지금 영화 곧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뭐 드라마를 하나 찍고 있고 어, 영화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바쁘네요.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우,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시간이. 에이, 와. 한 시간이라 금방이죠. 저는 주승 씨랑 오랜만에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저도 네, 같이 작품을 또 연극 이후로 한 번도 안 겹치네요. 그러게요. 12년이 지났는데. 제 친구들하고만 하고. 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네, 좋았습니다. 같이 또 작품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배우 이주승 씨였습니다. 끝곡은요. 주승 씨의 추천곡이에요.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인데요. 어,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이거 노래 추천받았을 때 제가 마침 시든 꽃에 물을 주고 있어가지고. 오, 꽃 예. 키워요? 예, 이제 뭐 하나 조금 받아서 오. 물을 주고 있었는데 이야. 농담인데 그거 안 받아주시네요. 아, 농담이요. 저 네, 진짜 친한, 저는 진짜 네, 키웠죠. 팬이어가지고 네, 네 박현씨 팬이어서 추천했습니다. 너무 네. 진지하게 농담해서 몰랐어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다음에 또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에러 에러 에러